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이 마음의 상처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요, 바로 새로 나온 이 책,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바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책이 나와서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요. 또이 책의 저자이신 조관일 박사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책 소개와 함께 이 책에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 마음의 상처를 좀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 또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바로 이 책, 나는 왜 마음이 약할까? 바로 이 책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행복에너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조관일 박사님입니다. 조관일 박사님은요, 제가 12년 전에 처음 뵙게 됐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기업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사협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강사협회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됐고요. 그 이후로 조관일 박사님은 강사협회 회장님도 하셨었고, 또 원래 그전부터 양력을 쭉 보시면 나오지만, 대한석탄공사 사장님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정무부지사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좀 넘으셨는데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강의 활동도 하시고 또 저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것은 책을 지금까지 50권을 넘게 되셨습니다. 이 책도 벌써 50몇 번째 책이신데 정말 제가 봐도 정말 그 에너지, 그 넘치는 에너지가 대단하신 분이고 또 요즘에는 조관일 TV, 그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정말 책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명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딱두 가지만 생각해라. 그놈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재밌죠? 맞는 말이면 받아들이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면 또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놈과 관계를 딱 끊을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관계를 딱 끊을 것이라면 상처 입을 것 없고,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그렇죠? 상대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할 것인가? 상대의 비위를 맞출 것이라면 그리하면 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면 무슨 걱정인가? 굉장히 우리가 한국인은 걱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그 성철 스님의 지혜가 보여지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또 나중에는 머리가 쥐가 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상처를 보듬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또 보면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표정과 행동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안 좋았을 때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바꾸는 순간에 굉장히 우리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 심리학자인 사라 스노드그래스 교수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걸음걸이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걸음걸이 자체가 기분을 좌우한다는 것인데요. 그 연구한 것을 보면, 성큼성큼 걷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반면에 힘없이 질질 끌면서 걷는 것은 우울한 감정을 자극한다. 그는 걸음걸이의 변화가 감정 상태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일부러라도 다리를 길게 뻗고 고개를 들고 팔을 앞뒤로 흔들며 성큼성큼 경쾌하게 걷는 사람은 어깨를 내려뜨리고 땅바닥을 보고 발을 질질 끌면서 짧은 보폭으로 걷는 사람에 비하여 행복감이 훨씬 높았다. 반면에 후자의 사람은 우울한 감정을 자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표정을 바꾸거나 자세를 바꿨을 때 감정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정이 힘들고 마음이 좀 힘들 때 오히려 거울을 보고 활짝 웃거나 또는 자신 있는 표정을 짓거나 또 이렇게 자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훨씬 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또 하나 얘기를 보면요. 이런 연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브래드 부시먼은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신속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감정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것을 전환해서 평온한 것처럼 오히려 행동을 하고 그런 몸과 마음의 자세를 취하면 실제적으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요즘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들, 또 자기 혼자만이 갖고 있는 걱정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빨리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한이 책을 통해서 한번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또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